안녕하세요, 루디오입니다. 엄청 오랜만에 찾아뵙네요.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건 아칼리를 8비트 게임 느낌으로 바꿔볼 겁니다. 썸네일로 보셨듯이 SD로 만들어 볼 건데 제가 SD를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어서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그려봐. 다시 얼굴부터 천천히 그려볼게요. 이 정도면 괜찮네요. 몸통은 방금 전 3대 1000은 칠 것 같은 그런 헬창 아칼리 또 나오면 접고 그냥 미드 원툴 유튜버 하겠습니다. 작은 만큼 다 표현하면 아까처럼 되니까 어깨 없이 손을 따로 그렸는데 얼굴까지 간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제 입까지 만들어주면 채색은 뭐 대충. 허리에 감긴 게 밧줄이 아니라 약간 똥과 크기가 작으니까 채색하기에는 편하네요. 간단하게 비경까지 해주고 이러면 유튜브 분량이 안 나오니까 KD의 아칼리까지 8비트로 만들어 볼게요. 옷부터 벗겨주고요. 다 갈아입히고 모자 씌워주고 염색까지 해주면 아칼리 완성. 애니메이션은 생각해둔 게 있는데 일단 떨어지는 걸 만들어주고요. 땅에 닿을 때 캐릭터를 좀 눌러주면 훨씬 자연스럽겠죠? 일어나는 것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KD의 아칼리로 바꿔줘야 하는데 모자를 떨궈서 한 방에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네요.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? 저도 그래요. 일단 모자를 옮길 건데 이걸 만들어서 연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.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었구만. 이 모자로 아칼리를 넘어뜨려서 KDA로 바꿔버리면 꽤나 자연스럽겠네요. 사실상 이러면 완성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복귀인데 이대로 끝이면 좀 아쉽지 않겠어요? 자, 막을 내릴까? 평화롭게 잠들라고. 사실 이 영상은 만우절에 맞춰서 올라갈 영상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쉬어버려서 어쨌든 나름대로 반전을 준비해봤습니다. 오래 쉬었더니 구독자분 100명이 빠졌더라고요. 다시 화이팅해서 롱런 해보겠습니다. 다시 5,000명 가보자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